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1차 분기까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2차 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차 분기의 상황을 우선 살펴보자면 1892년에 공주 3례 집회를 하고 93년에 광화문 복합상소가 있었고 보은금구 집회가 있었지. 이 보은금구 집회에서 그전까지 교조신원과 포교의 자유를 요구했던 동학의 요구가 농민들의 요구, 탐관오리를 처벌하고 외세를 쫓아내자라는 요구로 바뀌게 됐단 말이야. 그 이유는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농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농민들이 원하는 요구가 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농민적인 성격이, 농민운동적인 성격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1월에 고부봉기가 일어나고 아넥사 이용태가 탄압을 하자 더큰 봉기, 1차 봉기가 일어나게 되고 황터현 전투와 황룡촌 전투를 거치면서 호남에서 가장 큰 도시이고 조선 왕실로서는 각별한 의미가 있는 전주성을 이 농민군이 점령을 하게 됐지. 자, 조선 정부는 황룡촌 전투와 황토현 전투에서 계속 패배했기 때문에 군대가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진압하려는 목적으로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에 이어서 동학 농민 운동에도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파병이 되게 됐다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갑신정변을 배울 때 텐진조약을 배웠잖아. 텐진조약은 갑신정변 이후에 두 나라 군대가 모두 철수하고 조선에 군대를 파병하게 되면 상호 통보한다는 내용이 있었지. 그래서 청나라는 텐진조약에 따라서 일본에 파병 소식을 알리고 사실을 알리고 군대를 아산만에 상륙을 시킵니다. 근데 일본도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네 나라 거류민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인천에 대규모 부대를 상륙시킵니다. 자, 1894년 5월 5일에 청나라 군대가 상륙을 하는데 바로 다음 날에 일본군이 상륙을 하게 되지. 그리고 지도만 봐도 알겠지만 농민군이 전라도에 있는데 청나라는 이 상륙한 장소만 봐도 농민군을 진압하겠다는 목적이 드러나는데 일본군은 다른 데도 아니고 한양포 앞에 있는 인천에 상륙했기 때문에 일본이 동학농민운동으로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거류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륙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목적은 한양을 점령, 여차하면 한양을 점령하겠다는 목적이 딱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청나라뿐만 아니고 일본까지 군대를 파병하게 되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태를 빠르게 마무리 짓고자 했습니다. 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청나라의 일본이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겠다는 구실로 이걸 이유로 해서 파병했기 때문에 동학농민운동을 빨리 안정시키는 게 목적이겠지. 그러기 위해서는 농민군과 빠른 합의가 필요했고 농민에게 무엇을 원하냐라고 물어보니 패전 개혁을 하면 우리는 해산하겠다라고 농민군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동학농민군이 제시한 패전 개혁안을 조선 정부가 받아들임으로써 전주 화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전주 화약 이후에 농민군은 일단 해산되게 되지. 그래서 이 농민군이 제시한 패전 개혁안은 12가지의 패전개혁안이 앞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 농민군들이 어떤 걸 원했는지 우리가 알수 있는 거지. 1번 뭐 동학도는 정부와 원한을 씻어버리고 모든 행정에 협력할 거. 이거는 전주 화약이 성립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나머지 보면은 뭐 외적과 통하는 자를 엄하게 징벌하다. 반외세적 성격이죠. 뭐 탐관오리는 그 죄목을 조사하여 엄하게 징벌할 걸. 반봉건적 성격이지. 나머지 다 마찬가지란 말이야. 당시 농민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반영이 되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공사체를 막론하고 기왕의 것은 무효로 돌린다? 빚을 없애달라는 거지. 그리고 노비 문서를 불태워버린다는 건 신분제도를 없애겠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 패정개혁안 12개조가 이제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데 이제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데 내용이 있지 않고, 근데 조선왕조실록에는 이 고종실록은 일본이 만들었기 때문에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내용이 적어요. 검색해도 막안 나와. 다른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패정개혁안 12개조는 오지영이라는 동학 출신의 인물이 1940년에 출간된 동학사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그래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뭐 패정개혁안이 실제 존재했다라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 딱 체계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당시 동학들이 활동했던 걸 봤을 때 이런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동학사라는 책을 쓴이 오지영이라는 사람은 실제 동학의 지도자로서 활동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사료적인 가치가 아예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서 안 빠지고 남아 있단 말이야. 자, 어쨌든 이 패정개혁안을 정부에서는 반영을 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교정청이라는 기구를 설치해서 개혁에 나섰습니다. 당시 영의정이었던 심순택 그리고 고위관료였던 김홍집이 이 교정청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했었고, 옆에 사료를 보면 알겠지만 동학농민군의 요구를 반영해서 패정의 여러 조목 등을 개혁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리고 해산난 농민군은 전라도 일대에 그래서 직광선이 이렇게 활동을 했었고, 자, 조선 정부는 전주약을 맺어서 농민군이 해산했기 때문에 청나라, 일본, 양국의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청나라는 얌전히 철수를 준비했지만, 일본은 철군하지 않고 새로운 또 명분을 내걸어 조선의 내정개혁이 이루어지면 철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뭐 자기네들 빠질 생각이 없다라는 거지. 이런 구체적이지 않은 조건으로 자기네 군대를 빼냐 마냐, 남의 나라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군대를 뺄 생각이 아예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일본은 1894년 6월 21일에 결국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나라 경복궁을 점령하고 고종을 포로로 잡은 다음에 훈선대원군을 섭정으로 하는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있었던 교정청은 폐지시켜버리고 내정개혁을 명분으로 우리나라의 군대를 계속 안 빼는 거기 때문에 내정개혁을 시키겠다라는 명분으로 군국기무차라는 기구를 설치해서 개혁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갑오개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일본의 강요로 갑오개혁이 시작이 되는 거지. 이 군국기무차와 1차 갑오개혁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또 얼굴마담으로 나타나게 된 거지. 자, 당시 조선군 상당수는 이 동학농민운동 진압 때문에 지방에 파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군 습격에 속수무책이었고, 일본군은 고종을 아까 얘기했듯이 인질로 잡고 저항하던 부대는 해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청일전쟁을 일으켜서 이 풍도 앞바다에 청나라 해군을 공격하는 것을 시작으로 청나라와 전쟁을 시작합니다. 완전 노골적으로 가는 거죠. 자, 이 청일전쟁에서 일본군이 잇따라 승리하게 됩니다. 풍도해전, 성완전투, 평양전투에서 계속 승리하면서 일본은 청일전쟁의 승기를 굳히게 되죠. 이렇게 평양성을 점령을 하다시피 했고, 청나라 군대를 포로로 잡았는데, 뒤에 이 청나라 군대를 감시하는 사람도 조선군이지. 왜냐면 일본이 고종을 사로잡고 우리나라 정부를 장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군도 자기네 편으로 편입시켜서 부려먹었단 말이야. 청일전쟁과 관련된 사진이 계속 나왔지요. 자, 계속 전투에서 승리해서 승기를 일본이 굳혔기 때문에 이들은 조선의 내정에 더욱 깊이 간섭하게 됩니다. 이 무스 무네미스라는 일본의 외무대신이 우리나라 조선공사에 보낸 그 문서를 보면, 이번에 승리한 기회를 이용해서 조선 조정에 우리 세력을 확대하고
제3국에 대한 조선의 외교는 물론 내치와 관련된 일이라도 중대한 건은 반드시 각하의 자문과 동의를 얻은 후 시행하도록. 한마디로 내정 간섭하라는 이야기지.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군을 지도하고 있는 전봉준을 비롯한 이 김계남, 손아중 같은 농민군 지도부는 이제는 일본을 몰아내기 위한 재봉기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봉기가 일어나게 돼. 자, 1894년 9월에 전봉준은 일본을 몰아낼 것을 주장하며 다시 봉기합니다. 5월 달에 전주화약으로 해산했던 농민군이 9월 달에 다시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 거야. 자, 2차 봉기에는 최시영의 지시를 받은 북접도 참여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남접 1차 봉기 때는 전봉준을 비롯한 남접만 활동을 했었고, 이 동학의 기존 종교 지도부들은 북접을 이끌고 있었는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원래 동학 지도부는 자기네들이 합법적인 종교로서 활동하고 교조를 실현하는 데 관심이 더 있었기 때문에 이 농민운동으로 추진되었던 1차 봉기에는 잘 참여를 안 했어요. 근데 2차 봉기에는 이제 동학 지도부들도 우리도 껴야겠다, 참여해야겠다 해서 이 동학 조직 전체가 다 참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자, 농민군의 목표는 서울로 가는 것이 목표겠지. 왜냐하면 일본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고종을 지금 인질로 삼고 내정을 간섭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주성을 지나 서울로 들어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가는 길목이 우금치라는 고갯길이 있었는데, 이 공주 우금치에서 동학농민군은 조선 관군과 연합부대와 전투에서 크게 패배합니다. 아마 이 언덕 길이 이 한양으로 가는 길목인 우금치였던 것 같아. 이곳에 이렇게 우금치 전투의 전적비가 남아있는데 여기서 아주 크게 패배했던 거지. 그래서 1894년 11월에 우금치 전투가 벌어지게 됐는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크게 패배하면서 동학농민군은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자, 우금치 전투 이후에 농민군은 전열을 정비하면서 곳곳에서 전투를 벌였지만 이미 크게 한번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패배했고, 태인 전투를 마지막으로 계속 밀리던 농민군은 뭐 전주성도 빼앗겼겠지, 농민군 해산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은 전봉준을 비롯해서 체포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2차 봉기도 이렇게 종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학농민운동의 의의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얘기하죠. 반봉건 반해세 운동이다. 자료 1, 경문은 1차 봉기 때 나왔던 경문이죠. 밖으로는 안으로는 탐악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몰아내겠다. 반봉건 반해세적인 성격이 나와 있고, 옆에 신문 받고 옆에 그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것은 전봉준이 이제 잡힌 다음에, 검거된 다음에, 체포된 다음에 이제 신문을 당하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다시 기포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렇게 얘기하죠. 2차 봉기를 왜 했냐는 거야. 그래서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봉기했다. 우리 도성에 들어가 깊은 밤에 왕궁을 습격하여 임금을 놀라게 하였다. 경복궁 점령 사건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계기가 돼서 2차 봉기를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반봉건적 성격, 반해세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사건들을 살펴보면 이모군란 같은 경우에는 반외세적 성격은 강하지. 일본 공사관을 불태우고 개항에 반대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반봉건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는 없어. 몰아내고 뭐 어떻게 개혁할 건지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 그리고 갑신정변은 우리가 배웠었는데, 갑신정변은 근대국가 수립운동이니까 반봉건적 성격은 엿볼 수 있지만, 왜냐면 새로운 서구식 국가들을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으니까. 대신에 일본의 힘을 빌렸기 때문에 반외세적 성격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반봉건은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일본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일본에 의존했기 때문에 반외세적 성격은 약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외세에 협조적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봉기는 실패로 끝났지만 동학농민군의 요구는 갑오개혁에 반영됐다고 얘기합니다.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1차 갑오개혁에는 동학농민운동의 요구를 반영해서 개혁을 추진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패전개혁안과 1차 갑오개혁의 개혁안을 비교해 보면 빨간색 줄친 것을 보면 동학농민군의 요구가 갑오개혁에 반영이 된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지. 그래서 동학농민군의 요구는 갑오개혁에 반영돼서 새로운 사회질서 성립을 촉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학농민군의 잔여 세력 중 일부는 항일의병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반외세적 성격을 계속 갖고 있었을 테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